키즈카페 가면은 애들이 한국말 안 써, 한국 애들이. 이 동네 키즈카페요? 네, 다 영어만 쓰는 거예요. 예쓰고 돌리면은 새 것처럼 돼요. 진짜요? 호날두도 되게 좋아하는 한국이에요. 저는 미국 와인 되게 좋아하는데 와인을 딱 거꾸로 하면 이렇게 뜨겠죠. 그러면 이제 물 한번 털고 새로운 와인을 세부대. 오로지 그 용도예요? 네. 와이프를 잘 만났다. 바로 너무 부엌이 또 여기도 개방감이 너무 좋다. 다 트여 있으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 놀이를 주로 제가 많이 하거든요. 오, 이것도 완전 오늘의 집에서만 보던 아이템들인데. 요게 네. 제가 진짜 좋아하는 향초 브랜드거든요. 바오밥이라고. 아~ 요 호날두도 되게 좋아하는 향초래요. 호날두가 좋아하는 향초 바오밥. 네, 그다음에 저 좋아하는 이제 그 미국 위스키. 아~ 벌번이라고. 저희 남편도 이거 되게 좋아하는 벌번. 네. 이것도 선물 받은 건데. 네. 이거는 이제 위스키 먹을 때 향이 중요한데 네. 얼음을 넣으면 녹잖아요. 네. 이렇게. 아~ 차갑게 해가지고 넣을 수 있게끔 누가 선물 주고. 이거 되게 좋다. 여기 맞는 잔이 있어요. 그래서 돌이니까 보통 얇은 잔에 마시는데 얇은 잔은 깨져가지고 딱딱한 잔을. 근데 부엌에 어쨌든 남편분이 좋아하시는 아빠가 좋아하는 공간이 되게 많네요. 여기도 네. 있고 아내분보다 요리를 많이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와이프한테 해주는 거 좋아요. 네. 너무 스윗하다. 와이프 잘 먹고. 아 스윗해. 어머. 여기는 이제 네. 와인. 와인. 네. 오 멋있어. 저는 네. 이제 비싼 거는 없고 그냥 네. 데일리로 맛있는 거를 많이 넣어놨어. 그 중에 가장 맛있거나 하는 거 좀 추천해 주세요. 저는 미국 와인 되게 좋아하는데 이제 브레드앤버터 아마 다 아실 거예요. 그래요? 근데 이게 맨 처음 한국 갔을 때 몰래 미국에서 싼데 막 10만 원에 팔더라고요. SSG에서. 근데 지금은 한 3만 원대? 3만 원대? 네. 근데 이거가 진짜 맛있고요. 브레드앤버터 하나예요? 2021년 산? 이게 맛있어요? 아니면 다 맛있어요? 그냥 다 비슷해요. 그냥 브레드앤버터 까베르네 쇼비뇽이 조금 버터리하고 맛있고 네. 브레드앤버터 로제도 있고 화이트도 있어가지고 다 근데 느낌이 비슷해. 화이트도 브레드앤버터가 네. 괜찮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네. 그 쓰리라이언스라고 가면 호주 거 말고 있는데 여기 냉장고 딱 장에 맞춰서 이번에 새로 짜신 거예요? 이사 오실 때? 거의 다 안 건드리고 여기만 딱 건드렸어요. 그렇네. 여기 딱 맞춰야지. 네. 여기도 딱 요것만 건드렸어요. 여기까지만. 여기도 이제 그 원래 있던 거 빌트인 냉장고가 있어가지고 여기는 그럼 냉장고가 지금 4개네요? 4줄이네요? 네. 와 진짜 많다. 근데 거기서 꽉 차 있어요 지금? 이게 여기 이제 음료수랑 그러니까 제가 맨날 주로 먹는 제로 음료수랑 와 여기 무슨 마트야 마트. 어디 가세요? 코스트코 가세요? 코스트코 이런 건 주로 그냥 인터넷으로 사고. 인터넷으로 오케이 네. 오케이. 여기는 좀 뭐 꿀템이나 이런 거 없어요? 본인 쓰시기에 이런 거 너무 좋다 하는 꿀템이나? 식세기 쓰시는 분들 계시나? 그럼요. 저 이거 진짜 좋더라고요. 프로시. 프로시 그거 뭔데요? 이게 이렇게 알약처럼 되는 건데 이거 보통 반으로 나눠 쓰시는 분들 계시는데 네. 저는 약간 필요할 때 몰아서 하는 편이어가지고 네. 하나 다 쓰거든요. 근데 보통 액체 넣는 공간만 있잖아요, 식세기. 얘는 액체를 넣어도 되고 한국 이렇게 돼 있어요. 얘는 이렇게 돼 있어요. 얘는 액체 가지고 얘는 그냥 이거 넣으면 돼요. 그거 넣어도 돼요? 네. 근데 뭐가 더 좋아요? 저는 이제 그 액체도 써봤는데 얘가 진짜 바뀐 것 같아요. 뭐가 좋냐면 근데 애들 이제 저 플라스틱이 다 이케아 거 쓰잖아요. 맞아. 근데 이건 닦아도 기름이 잘 안 지워져가지고 맞아. 문지르면 미끈미끈해요. 네. 얘 쓰고 그러니까 돌리면은 새 것처럼 진짜요? 그냥 기름 묻은 채 넣어도? 네. 잘하고 있다. 이거는 아우 깜짝이야. 가장 해보고 싶었던 것 중에 하나인데 네. 뭔데요? 여기 있어. 이게 뭐야? 이게 뭐냐면 네. 손님들 이제 오면 네. 그 와인 같은 거 많이 마시잖아요. 근데 네. 와인에 보통 한 종류만 마시는 게 아니라 여러 종류를 마시고 네. 위스키도 막 여러 종류 마시잖아요. 네. 근데 잔을 계속 그때마다 세 잔 드릴 순 없으니까 맞아. 와인을 딱 거꾸로 하면 이렇게 뜯어져. 그러면 이제 물 한번 털고 새로운 와인을 세부대. 오로지 그 용도예요? 근데 이거 뭐 사면서 이런 얘기 했었죠. 막 이거 젖병을 닦을 수 있다면 젖병도 몇 번 닦는 거 시연을 했는데 젖병은 또 막 분유니까 막 이렇게 분유물이 묻고 그러면 안 돼가지고 네. 제 결론 와이프를 잘 만났다. 와이프 훌륭하다. 와이프 훌륭하다. 여기 보면은 다 약간 다이어트 하시는 분의 어떤 그런 게 있어. 이게 달걀 있고 이게 되게 좋죠. 위트빅스. 위트빅스. 네, 우리 실행자면서 알려드렸던 건데 맞아. 다이어트 지금 얼마나 빼셨어요? 체지방만 21kg. 21kg. 체지방만. 전체 몸무게는? 17kg. 17kg. 근육량이 늘었어요, 다이어트 하면서. 전체 몸무게는 17kg 빠지고, 체지방 21kg 빠지고, 근육이 한 4kg 붙은 거네요, 그러면? 근육이 한 2, 3kg 붙었죠. 체지방률이 30%로 시작했는데, 네. 이번에 마지막 바프 찍을 때는 11%?
우와. 아, 진짜 훌륭합니다. 그럼 여기는 어떤 공간이죠? 여기 이제 서재. 네. 여기 원래 게스트룸으로 이제 만들려고 했던 건데, 그래서 이제 손님도 오시면 네. 이제 침대도 쓸 수 있고, 뒤에 화장실도 있고. 창이 정말 커서 너무 좋다. 어디든. 아, 여기 부부 서재구나. 네, 그래서 이제 보통 저 재택근무 하는 건데. 확실히 삶의 질 다른가요? 일단은 전에는 저 재택근무 해도 거실에서 커다란 모니터 놓고 했었으니까. 그러다가 이제 공간이 없어서 애들 방으로 들어가고 이랬으니까. 이 공간 정말 소중하다. 네. 그리고 여기도 이제 그냥 필요할 때 잠을 잘 수 있게 이렇게 해놨네요. 네, 이제 이거는 네. 2인용 침대, 이것도 이케아인데 이것도 네. 이렇게 빼면은 밑에가 또 나와요. 아, 2인용이에요? 네. 손님들 오시면은 혹시나 제가 좋아하는 시계, 레트로 감성, 약간 공대스러운. 아, 너무 웃겨. 믹스 튜브, 진공관 튜브 시계여가지고. 진공관이요? 네. 아, 그런데 이게 뭔가 좀 특별해. 이게 새벽에 혼자 일어나가지고 어떻게 하고 있으면은 얘가 이제 깜빡깜빡 하면은 좀 마음이 편안해져요. 아, 이게 디지털이 아니네? 시간이 어떻게 가는 거야 그럼 이거는? 그 안에 다 그 서킷이 있어가지고 로직이 있어가지고 이거를 중대생이니까 주문을 했는데 네. 우크라이나에서 온 거예요. 네. 근데 그때 한창 막 돈바스 막 여기서 막 전쟁 시내죠 이래가지고 이거 봤는데 네. 3개월 걸렸어. 로잉 어때요? 이거 많이 타세요? 많이 타죠. 진짜요? 신발을 꼭 신고 하셔야 돼요. 아. 나 해보라고 시켰어, 막. 그러니까. 아, 지금 이게 되는 거야, 이미? 네. 다리로 먼저 한 다음에 팔로 이렇게 당기고. 오. 오, 멋있어. 잠시만요. 저도 해볼래요. 응, 그치. 다리 먼저. 네. 근데 왜 안 빡세요 이거? 왜 안 빡세냐고요? 네, 더 빨리 해야 되는 건가? 그러니까 많이 해야 되는 건가? 누적돼야 되는 건가 이거? 아!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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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네. 이 정도 할게요. 보면은 아이 낳고 자기의 존재감이 집에서 너무 사라지는 분들이 많아요. 그 내 방도 없어지고 맞아요. 내가 머물 곳이 없어져서 화장실만이 나의 공간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숨통이 안 트이시는 분들이 많은데 좀 어떤 것 같아요? 이렇게 자기 공간이 없다가 이제 생겼는데 저도 뭐 처음부터 이렇게 살았던 것도 아니고 뭐 저희도 막 뭐 산 위에서 조그만 집에서 시작했었고 그때도 이제 막 되게 복작복작하면서 정신없이 지저분하게 살았지만 계속 나를 안 잊어버리려고 했던 것 같아요. 막 뭐 스피커도 사실 비싼 거 많잖아요. 근데 네. 그런 거는 공간을 많이 차지해야 되니까 그게 아니라 그냥 헤드폰 하나 사면은 그냥 내가 있는 공간이 바로 내가 온전히 즐길 수 있는 공간이니까 뭐 그런 식으로 했던 것 같아요. 뭐 지금은 그 옛날에 비해서 많이 넓어진 편이죠. 근데 네. 이제 애들이 네. 종횡무진 다 다니면서 네. 다 영역표시를 하고 다니니까 물론 뭐 기대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렇게 일단은 마음에 나만의 공간들을 만드는 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혼자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쵸? 남자들이요. 네. 책임감 없는 자유는 없잖아요. 그죠. 저는 자유를 되게 중요시 여기거든요. 내 친구가 옛날에 멋진 말을 새벽 4시에 맨날 일어난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일찍 일어나야 되니? 자유를 누리려면 일찍 일어나야지.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게 이제 새벽 시간만큼이 오로지 나한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더라고요. 맞아, 맞아. 그래서 그때를 많이 이용하는 편이고, 그리고 우리 부부는 서로의 이제 자유를 위해서 책임을 다하려고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너가 나를 위해서 뭘 해줬어. 그러면은 너는 오늘 자유롭게 놀아. 그런 모임이 있어요. 자유부인 모임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 같이 훈련소 같이 나온 친구들인데 그래가지고 다 이제 결혼해가지고 애들도 있고 한 번씩 주말에 모여서 엄마도 오지 말라고 그러고 남자들끼리 모여서 애들 누가 해줘요. 그리고 그럼 다음에 이제 우리 만날 때 조금 편하게 만날 수 있는 거죠. 알아서 자진납세하자. 그러면은 요구할 때도 좀 당당하고 그러니까 눈치 볼 필요 없고 눈치 항상 좀 보긴 해야 되지만 그래도 서로 좀 덜 불편할 수 있다. 그렇죠. 제가 정리를 하자면 약간 이런 것 같아요. 깊은 풍미를 누리려면 풍미를 누리려면 좀 해볼 수 있다. 이런 그러니까 결혼만이 꼭 풍미를 누릴 방법은 아니지만 풍파예요, 풍미예요. 풍미? 풍파? 풍피. 풍피를 누리시려면 약간 결혼과 육아도 괜찮은 것 같다. 아무튼 특히 육아. 그 육아 고수님들한테 저도 그냥 보면서 그냥 어깨 너머로 그냥 터득한 것들이요. 맛있어요. 저희 밀가루 먹는 거예요, 지금? 네. 덜덜덜덜. 덜덜덜덜.
밀가루. 근데 오히려 파스타 밀가루는 나 괜찮다 그러던데? 아 그래요? 통밀은 아니지만 아 그리고 요거 안 보여요. 저는 이제 파스타집 가면 네. 파스타가 항상 조금 양이 좀 아쉽잖아요. 맞아요.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너무 짜증나지. 그래서 파스타 집에서 먹을 때는 무조건 많이. 저도 먹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내일 복근 없어지신 거 아니야? 저요? 근데 복근 없어지는 날 몇 번 있었어요. 이렇게 손님들 와도 이렇게 자주 요리하시는 편이고? 네. 작년에는 진짜 많이 했어. 작년에 뭐 돈도 없는데 작년에는 이제 사람들 초대 많이 해가지고 어. 레몬을 넣으면은 기가 막히게 맛있어. 레몬을 넣는다고요? 네. 여기다가? 레몬. 레몬이 피해요. 레몬이 사실 딜이 키는데 딜이 없어가지고 아이씨 셀빌러만 해볼게. 지금 야채 재료 하나 없어가지고 아쉬워하는 뒷모습 너무 또 흔치 않다. 저번에 한번 셀빌러 해봤는데 이게 향이 생각보다 엄청 강하지 않았어가지고 어, 이거는 아까 맡아봤을 때도 뭔가 이쯤 되니까 여러분들 다 궁금하시죠? 와이프와 어떻게 만나서 연애했는지 이게 또 궁금해집니다. 또 이렇게 남자들은 뭐 결혼할 사람 처음 보면 안다 뭐 이러는데 사실 뭐 의식적으로 아는 건 아닌 것 같고 네. 근데 나중에 한 1년 좀 넘어가서 생각해보니까 다른 사람 생각이 안 나 그러고 일단 뭐 너무 사랑하니까 뭐 어. 당연히 그랬겠죠. 아 멋있다. 그리고 그러니까 27에 결혼하셨으면 진짜 이르게 결혼하신 건데 제가 그 학교를 좀 빨리 졸업을 하고 네. 그 사회생활 좀 빨리 해가지고 아. 근데 이제 그때 제가 그 대기업을 그 LG를 들어갔었거든요 병특으로. 네, 네. 근데 이제 그때 보니까 그 자매들도 그 여자들 조금 더 일찍 그 입사를 하잖아요. 군대를 안 가니까 괜찮은 사람들 보니까 다 짜이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저는 이제 막 결혼을 막 굳이 늦게 하거나 막 그러고 싶진 않았었고. 아 한국에서 만나신 거예요? 원래 이제 같은 학교 나왔는데 학교에서는 그냥 알다가 그러다가 이제 한국 와가지고. 네. 같이 이제 뭐 좀 보다가 북클럽도 하고 이렇게 자주 보다 보니까 이제 정들고 뭐 그렇게 된 거죠. 다시 미국에 가서 살고 싶거나 이러진 않으세요? 근데 요새 제가 알던 미국이 아닌 것 같아가지고 왜? 자녀 교육도 그럼 어떻게 또 생각하고 계세요? 뭐. 이 동네 그 키즈카페 가면은 애들이 한국말을 안 써. 한국 애들이 이 동네 키즈카페요? 네! 다 영어만 쓰는 거예요. 다 영어 유치원 다녀가지고 영어 키즈카페가 아니야? 네! 나름 이제 그 유학생 부모 밑에서 자란 딸내미는 한마디도 못해. 어 아니 근데 일부러 안 근데 그렇게까지 안 시키시면. 근데 이제 저희도 이제 언어가 애매하게 다국어가 되면은 연계국어가 될 것 같아가지고 연서는 좀 말을 잘했거든요. 언어가 좀 빠른 편이어가지고. 지금도 영어 유치원 다녀요? 안 다녀. 일부러 안 보내시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이제 그렇게 했더니 조금 너무 늦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지. 아. 왜냐면 또 갑자기 비교가 되니까 또 네. 뭘 해도 다 애들은 영어를 되게 자연스럽게 써요. 우리 딸은 못하는데. 근데 영어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 표면이고 물론 이제 중요하지만 컨텐츠를 많이 쌓았을 수 있죠 원소. 근데 그게 되게 무서운 게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비교 아닌 비교를 되게 많이 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얼마 전에 들은 얘긴데 미국에서 온 사람이 여기서 한국 사람 되게 많아졌다고. 근데 한국에서 사교육 안 시키려고 미국 갔는데 한국 사람들 많아져가지고 거기 사교육에 또 열풀 불어가지고 거기에서 또 공교육이 또 무력화됐대요. 미국인들 포함해서? 네! 지금이라도 영어 유치원 보낼까 싶을 수 있잖아요. 왜냐면 내년에는 한번 1년은 보내보려고 하고 있어요. 5살, 6살 되면은? 네. 내년은 한번 그래도 빌려봐야 되지 않나. 그렇구나. 과정 보셨으니까 제가 원래 주로 하는 게 이제 고기 굽는 거 주로 하거든요. 아. 그것도 있어요. 와, 이 소금 뿌렸어. 크리스탈 소금이라 그래가지고, 근데 이게 정제를 막 많이 한 게 아니라서 깨끗하고, 그냥 정제된 소금보다 한 70배? 좀 비싸대요. 70배? 이거 진짜 비싼 소금. 근데 그렇게 비싸진 않아요. 요거 한 통에 2만 원이긴 한데, 그만큼 소금이 더 싸다는 거죠. 아. 이렇게 가족의 식탁에 껴서 먹어보는 건 또 처음이에요. 아 그래요? 그 맨날 아빠가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맨날은 아니고 나도 거의 100일 만에 한 거죠. 다이어트 할 때는 하나도 못 만들어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만들어줬어요? 저희 원래 알던 사람인데 아 얘 뭔가 놓치면은 이제 결혼을 빨리 못할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고 그때 이제 저를 꼬신 꼬셨다고
표정을 봐야 돼. 아니야, 꽂은 게 아닌 것 같은데. 거의 남편도 그래요, 근데. 이상하게. 쌍방이었다고. 왜 이래? 아, 맞, 주변 남편 그래요? 어, 다 바꿔줬다며. 어, 이상하게. 봐봐, 봐봐.